네, 안녕하세요. 진아인입니다. 자, 오늘 1월 7일이죠. 자, 일요일입니다. 아, 독감 조심하세요. 제가 지금 독감에 걸려가지고 목요일부터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나마 지금 조금 나아졌는데 아직 거의 호전된 게 아니라서 오늘은 그 기침 좀 많이 나면은 열차하면 마이크를 끄고 할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좀 작게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면 기침이 나가지고. 자, 오늘 저희 성체 에페리아 계곡입니다. 1단계 해방이고요. 성체가 6개네요. 여기 뭐 많이 하시죠. 워낙 여기 성체 짓는 것이 많아가지고 요 안에 그 구조물인데 위치 입장에서는 그 저희가 제일 안 좋죠. 그리고 오늘 밑에 2단계에도 4개가 있어가지고 뭐 일요일은 어디가 오는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나마 그 강한 길드가 지금 그 디그다 보이고 그 십자곡 이사간 분들 보이더라고요. 저 십자곡 길드가 전에 죄송합니다. 1단계 좀 갔었는데 93명이네요. 여기 지금 2단계죠? 대표적인 거지? 개인주의자 일대를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 부엉이 길드가 있고요. 힐커 길드도 보이고 오늘 뭐 어디가 오든지 재밌을 것 같아요. 하모니 길드 분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 아기 공룡들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부엉이 길드가 한때 같이 안 다녔었는데 뭐 다시 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그럼 저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자, 그 정찰된 다음에 이어서 갈게요. 감기 조심하세요. 자, 지금 부엉이 길드가 있다고 하네요. 부엉이 지금 그 저희 성체가 3개 또 올라왔는데 부엉이가 돌아가야 되는 점 보이죠? 잘 보이나? 여기 근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성체를 알고 지었더만. 자, 시작했죠? 자, 디그다 있네요. 디그다. 저희 성체 바로 앞에 디그다가 있었네요. 자, 오늘 부엉이 길드 있고 디그다 있고 자, 민병대라는 길드 있네요. 민병대. 자, 사륙단 부엉이 있대요. 사륙단 부엉이. 그리고 슈트라는 길드입니다. 그렇게 6개인가봐요. 디그다가 지금 저희 성체가 굉장히 가까운데 지금 부엉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부엉이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더라고요. 원래 강했지만 자, 부엉이 가운데 슈터 중간에 있죠? 자, 사륙단이 아직 안 뜹네요. 사륙단 자, 둘리는 없네요. 그러면 하나가 사륙단이고 이거 어떻게 되려나? 자, 디그다 저희 형제 오고 있답니다. 자, 어쩔 수 없죠. 너무 가까우니까 자, 뭐야 탈게요. 뭐 가까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싸웁시다. 어쩔 수 없이 디그랑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가까워요.
하셨죠, 아버지? 디그라 상체 찍어놓을게요.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결전이에요 지금. 아, 맞다 맞다. 원거리에서 동그라지고. 자, 평지면은 괜찮아요. 그 굴전에서 많이 연습을 하게 되죠. 평지에서 동그라지고 하는 거. 자, 대포조까지 전환 다 디그다 한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죠? 자, 아군과 합류 싸웁시다. 아이고. 자, 고려 먹고. 살짝 지금 비스듬하죠? 감사가? 자, 지금 그 부엉이가 사육단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원래 많이 싸웠죠? 사육단하고 저 부엉이도 하고. 부엉이가 다 정리하기 전에 디그다를 깰 수 있으면 좋은데. 아이고. 자, 킹갈탕 인퍼런입니다. 저분 세니까 조심합시다. 지금 어차피 초반이라서 지금 뭐 어쩔 수 없죠. 보면서 들어갑시다. 자, 딘에 부르고. 아군도 적용되기 때문에 뭐 자주 써주면 좋아요. 주변에 좀 알아서 맡겨주고. 어이구 씨. 자, 부활 쿨이 짧으니까 당장 일단 부활을 안 시킬게요. 선생은 싸우는 걸 들어갑시다. 자, 보형 9초. 자, 보형. 아따, 어버렸어, 씨.
프라임이죠? 이제 공이 좀만 더 높으면 상당히 괜찮은데 지금 제공으로는 저 유성낙하나 눈보라로 피나기가 좀 쉽진 않아요. 151로는 아유 너무 아까워서 이제 부엉이가 나머지 다 깰 동안 못 깨면 난리 나죠. 지금 선택권이 부엉이 길드한테 있는 거라가지고 드라이브 안 될지 모르겠어요. 맞다, 맞다. 죽어있다, 씨. 자, 나온 다음에 바로 쓰면 저 버그 때문에 안 되죠, 라범이. 그래서 지금 이걸 좀 늦게 쓴 겁니다. 저 버그를 못 고친 것 같아요. 사람 많을 때 누구나 짱입니다. 딜은 나려도 그래도 뭐 맞을 때 맞겠죠? 근데 아이고 아 라이 저 완전 죽을 것 같았어요. 가까우니까 그거 할게요. 영향을 먹을게요. 영향 먹고 그냥 바로 뛰어야 될 것 같아. 너무 아까워요 지금. 어, 말도 필요 없습니다. 잠깐 버프가 있으니까 많은 살리자. 있냐? 저 디네오프랑 저 아드원의 종이 같이 있으면은 이게 괜찮죠? 이거니? 이거 고연소 들어갈게요. 여기 있을 때. 30까지 왔잖아. 아, 잠시. 근데 나가야 돼. 가깝게 진짜 가깝네. 자, 아드원 먹고. 아, 또? 발키리, 발키리. 아. 요즘에 발키리가 무섭죠? 저 궁이죠, 지금 보셨니? 야, 부엉이 다 밀었어. 큰일 났다. 이제 부엉이가 선택하겠죠 아마? 야 큰일났는데?
이란도 전력이 세서 지금 상체까지 어떻게 당하고 있지만 통째로 때리지 못하고 있죠. 살려는 각도 안 나와요 지금. 살려 너무 많다 보니까 사방이 팔방이 저기 가서 아직 그 부엉이가 안 오죠? 지금 뭐 기다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승부가 어느 정도 날 때까지. 아니면 참 부하이프로도 안 있는 걸 수도 있고. 자, 부엉이가 저희 쪽 내려오고 있다네요, 지금. 자, 지금 디비다피는 85%랍니다. 자, 지금 다 왔죠? 아, 야, 이거 두 빈들 모두 굉장히 커서 이제 올바가 다 끝나겠는데? 자, 이거 죽은 거는 이제 스킵을 할게요.
어디가 걸린다? 한 턱이 어디까지냐? 여기까지구나. 한답니다. 지금 모든 학교에 내려왔어요. 거기 때까지 버텨온답니다. 이게 그 공격하려고 반에 나서면은 아무래도 너무 금방 깨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절반이 공격해서 깰 수 있는 길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만 답니다. 자, 여기 길 넘어 조심합시다. 성취한다는 거지, 전부 다. 자, 부하야 또 와가지고 공격 안 하고 올바 한답니다, 무조건. 오케이, 가봅시다. 지금 부엉 형제가 저 디그다 반대쪽에 있어서, 그렇죠? 여기 있죠? 이렇게 산을 타다 돌아오는 것 같아요. 여기 나가서 죽으면 좋은데? 자, 이쪽에 지키면 된다 했죠? 저 산 위잖아, 어차피. 자, 산에서 내려오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저거. 자, 내려오죠, 내려오죠? 자, 여기, 누구나 다 되나? 주니라파도랑 커맨드 같아가지고 단점이 있어요. 무슨 낙하다. 아, 지금 왔죠? 이쪽 안 좋아. 약이 없구나. 야, 얼마나 그거 했으면 벌써 약이 나더라냐. 자, 그 사람은 바로 약국으로 갈게요. 자, 방어할 때는 그냥 일반 비약 도핑합시다. 이게 훨씬 나아요. 자, 어디 보자. 어느 쪽이냐.
어, 이거 좋다. 아, 그렇죠. 아, 이거 잘못했었다. 한 번 더. 어? 야, 씨! 가지가지 한다, 안 돼, 씨. 아, 나, 씨. 야, 씨. 황당하네. 자, 디네야 살려서 갖고 왔어. 그래서 의상 보이는구나. 아, 이거 거점부 할게요. 딸피부하로 되는데 밥이 옆에 떨어집니다. 네. 그 위치는 힐이기 때문에 구원하자마자 흔들리면 돼요. 80번 되시는 분들은 진짜 재밌습니다. 다시 모이고 있다니까. 그 사이에 디그다 여기 지금 모여있는 거 빨리 밀고 그거 하죠. 연기한다고 하네요. 아, 뛰네요. 거기 거기다. 지금 부엉이 상체가 저 디그다 뒤쪽에 있어서 그래요.
잡히 이제 한 2% 정도 되겠죠? 자, 깨졌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단 부활한 다음에 멘트만 잠깐 읽을게요. 오늘 뭐 그 결과적으로 부엉이들 형치가 그냥 좋았다고 볼 수 있겠죠. 셋 다 큰 길드라서 디베다가 제일 가까웠기 때문에 디베다랑 싸우는 동안 부엉이들과 다른 세 길드를 정리하고 온 거죠. 그럼 이제 그 시점에서 선택권은 부엉이들한테 있었던 거예요. 마음을 합시다. 자, 저희 이 거점 전환증이 가깝기 때문에 그 길로 금방이죠? 뭐 금방 결판 날 것 같아요, 어찌든지. 저는 그 수요일 거점 전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목소리 너무 안 좋아서. 자, 감기 조심하시고 그 다음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